네,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리튬 전지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우도의 한 오토바이 대여 업체에서도 리튬 전지 오토바이 화재가 발생해 18대가 연쇄 피해를 입으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밤, 뿌연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불길 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수차례 들립니다. 야, 저기 뚜껑이지, 나래는 뚜껑이지. 저기야, 정글.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제주시 우도면의 한 오토바이 대여 업체에서 주차된 전기 오토바이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야외에 줄지어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로 불길이 옮겨붙으면서 전기 오토바이 17대가 불에 탔고 창고 건물 일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사는 주민이 불이행하고 하니까 이제 어디 불났다 하니까 이제 나온 거죠. 제가 왔을 때는 일단 뼈대밖에 안 남은 상태였고 어제 보니까. 이 업체에서는 같은 날 오전 정비창고 안에 있던 또 다른 전기 오토바이에서도 불이 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사이 한 업체에서 무려 18대의 전기 오토바이에 불이 난 겁니다. 화재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전기 오토바이 화재가 발생하면서 경찰과 소방이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불이 난 전기 오토바이에는 리튬 배터리가 장착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는 충전 중인 상태는 아니었지만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전동 퀵보드 등에도 많이 사용되는데 작은 충격에도 양극과 음극을 나눠주는 분리막이 손상되면서 불꽃이 생기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은 현장에서 수거한 전선과 배터리 등을 정밀 감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전기 오토바이 화재는 7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이 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